Times. 그 우리 인우 씨가 통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제가 옆에서 한 목요일까지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나 오늘 또 집에 못 가게 됐구나. 네, 스트랜드버거 NX 시리즈 이번엔 프로그 6 모델입니다. 예.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의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갑자기 인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잠깐 촬영 사이에 업무 통화를 했는데. 예, 네. 그냥 뭐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가다 보니까 뭐 믹싱이 안 됐대요. 아, 저는 그 따로 믹스 감독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네, 네. 어, 아, 내가 하는 거였구나. 갑자기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네, 지금 멘탈이 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 가장 인 그 우리 그 버즈비 라이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렉탐이죠, 렉탐. 렉탐이죠. 네. 오늘 또 렉탐 촬영 날입니다. 버즈비 라이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기보다 유일한 장애물이죠. 유일한 장애물. 네, 유일한 장애물. 딴 건 다 술술 다른 거는 장애물이 아니고 뭐 되게 즐거운, 즐거운 정말 버즈비 라이프 네, 이런 느낌인데 그건만 아, 렉탐만 만나면은 정말 그 2주가 그냥 꼬이는 느낌이라. 2주에 한 번씩 예. 나의 모든 긍정적인 기운을 렉탐이 다 빨아들이죠. 다 빨아들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네. 올해도 여김없이 행복 청소기. 예. 레코딩 타임. 행복을 예. 다 치워버리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렉탐과 렉탐이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또 믹스 지옥이 펼쳐지겠네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뭐 네. 괜찮습니다. 네. 군대 가는 마토 씨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토 씨는 이제 뭐. 오늘을 마지막 촬영으로 저희가 길게는 왜냐면 지금 입대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길게는 2년 후에 뵈야 될 수도 있으나 있습니다. 아주 짧게는 1년 반 만에 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시즌 그렇죠. 1의 아주 짧은 마감일 뿐이고 우리의 시연 머신 정말 반드시 돌아온다. 네. 여러분들 올해 작년에 2021년도에 이 왕중왕전 밑에 댓글에 마토 씨에 대한 얘기가 뭐. 진짜 많았거든요. 마토 씨 연주가 너무 좋았어요. 마토님 앞으로 오래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시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또 여기서 우리 같이 막 3, 4년 하다 갔어봐. 그러면 이상... 그 상실감이 네, 더 크게 왔을 수 있는데 자 1년 뭔가 약간 나 다시 돌아온다 딱 하기에 요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그나마 아쉽게라도 보내줄 수 있지 나중에는 이거 뭐 거의 군면제 청원 낼 뻔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청원 낼 뻔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잠깐 다녀오셔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예비역 정마토로 돌아올 때까지 예. 네, 버즈비 식구들은 계속해서 오매불망 예. 마토 씨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파련 기타 이런 거 나오면 둘이 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파련 기타 나오면 일단 부대로 보내죠. 예. 어떻게든 해갖고 이것도 다 된대니까 어떻게든 해갖고 나올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자 마토 씨의 오늘 마무리 촬영 시즌 1 마무리 촬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보우드의 오리지널 넥스트 6 모델을 했고요. 오늘에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프로그 NX6를 할 건데 저희가 NX에 대한 그 스펙 변경된 부분들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설명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그 넥스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오리지널과 프로그레시브의 차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보자면 지판이 버드아이 메이플에서 리치라이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픽업은 그대로. 그리고 브릿지가 달라졌어요. 브릿지가 트레몰로 브릿지. 지난 시간에 EGS Lev 7 픽스트 브릿지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트레몰로 시스템으로 그래서 뭐 거의 프로그레시브라고 해도 오리지널에서 뭐 엄청나게 프로그레시브한 것은 아니고 예, 예. 약간의 그냥 스펙 변경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가격은 290만 원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81cm, 무게는 2.12kg, 두께 가벼워. 41mm, 12프렛 뚫레 75mm. 거의 뭐 수치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솔리드 메이플 탑에 4A 플레임 메이플. 요게 차콜 블랙에 들어가 있는 이게 탑이고요. 차콜 블랙이고요. 네, 그리고 그 얼스 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녹색. 네. 네, 얼스 그린은 퀼트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차콜 블랙이기 때문에 네, 4A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거군요. 예. 네. 바디는 체인버드 사사프라스, 아, 세스프레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세스프레스 바디.
메이플렉의 쿼터손이고요.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는 엔듀어 넥 프로파일입니다. 헤드머신은 스트링락이 들어가 있고 지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치라이트. 지판 공률 반지름은 508mm,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 635mm에서 648mm로 갑니다. 프렛은 24 제스카 51100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들어가 있고요. 넥은 서 SSV 넥 픽업과 브릿지는 서 SSH 플러스 똑같네요. 네, 지난 시간과 픽업 구성 동일합니다. 컨트롤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일단부터 살펴볼게요. 브릿지 시리즈 험버커고요. 4단은 이너사이드, 각 픽업의 이너사이드 패럴렐입니다. 3단은 아우터사이드 패럴렐 병렬. 네, 그리고 4단은 넥 아우터 코일 싱글. 1단은 5단은 넥 시리즈 험버커입니다. 자, 요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짜잔,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폭주해서 죄송하다 그런 거죠? 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다 하고 하세요. 아유. 좋아요. 네. 그다음에 4단.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 바로 정신줄 놓는 거 봐. 이게 편해요. 아 그럼요. 편한 대로 하시죠. 그다음에 3단. 네. 어떻게 클린턴을 저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2단. 여기죠? 클린턴으로 젠트 치고 있네. 진짜 클린 젠트. 자, 1단 가 볼게요. 브릿지 험버커. 좋습니다. 이게 좀 더 사운드가 좀 제 생각으로는 진하게 느껴지는데. 네, 좀 독한데요? 네, 네. 그렇죠. 약간 좀 독한 독하죠. 느낌. 네. 마샬로 넘어갔습니다. 마샬로 복습. 이렇게 보면 나도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전 예. 보면 진짜 안 되겠다 싶은데. 아, 너무 대충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아 그런 건 좀 있죠. 쉽게 치는 느낌은 좀 있죠. 쉽게 치는데. 아 이거 사람이 연습하면 되는 건가 싶은데 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패턴만 외우면 되는 거라서 간단합니다. 그냥 요거를 잘 써야 돼. 중지. 여기서부터 안 돼. 나는 패턴이 이거 패턴만 있대요. 외우면 간단한 겁니다. 막 이런 말을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안 믿기로. 그때 한번 옆에서 배워봤잖아요. 네. 안 돼. 돼. 이거 얼마나 어기적거리는데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잘라버리고 싶어. 이게 너무 안 움직이니까. 아우 버벅. 이건 약간 진짜로 그 교수님들이 그 네. 새내기들한테 이걸 왜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아, 네. 그 여러분들 이거는 보이는 게 다가 보이는 아니에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네. 훨씬 더 어렵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그다음에 4단. 네. 야, 이것까지 해야 돼? 뭐 이것도 패턴이 있다 그럴 거 아니야. 어, 이것도 네. 패턴만 외우면 네. 쉬워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되냐? 이걸로 지금 이렇게만 따로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구만. 진짜. 아, 야, 그래서 예전에 요거 연습 많이 했어요. 아 그건 나 이거 하지. 근데 이걸 그 아니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이거 한다고 기타 잘 치지 않아요. 내 백날 이러고 다녀봐라 기타 잘 치지. 자 이제 앞으로 지하철 타면 이제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저 지금 젠트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정마서 때문인 거야. 알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3단. 얘가 독하네 확실히 사운드가. 예, 짠. 그다음에 네. 2단. 다음 브릿지. 소리도 좀 진하고 깨끗거리고요. 약간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그 지난 시간 오리지널에 비해서 좀 도수가 높은 예. 느낌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간다. 야. 얘들아. 야, 아, 대단하다. 야. 이렇게 군 생활이 지나가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마샬 게인이고요. 아, 대단하다 진짜. 패턴이 패턴이 이것도 있습니까? 네. 패턴이 있겠지. 패턴이 뭐 있겠지. 예. 패턴이. 요 뭐 이렇게 그 네. 해 보세요. 예. 어우,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게 신기하지도 않아. 그러려고 하는데도 예. 네. 신기하죠. 패턴이 있대. 예. 네, 코러스까지 걸었고요. 예. 코러스 끈 거도 한번 들어볼게요. 코러스 끈 클린. 클린. 진해요 사운드가. 네. 좋습니다. 얘들아 소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그것도 오랜만에 한번 하죠. 피킹 하모닉스 스윕. 피킹 하모닉스 스윕.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게 확실히 진짜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보다 독하다. 예, 좀 더 독하다라는 게 사운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요 기타로는 기타리스트 야마토님의 차페코코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차페코코요? 네. 차페코.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은폐 엄폐 같은 네. 거가 차페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든 연결시켜보려고. 아, 이게 그 1%에 놀려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네. 1%가 참 튀나요. 네. 차페코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거 연주곡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까 듣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뭐야? 네. 약간 이제 더 이상 놀랄 연주곡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어요. 이것도 또 뭐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정마토 연주의 그 어떤 충격적인 스킬은 파도 계속 나온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 그냥
우리 이누 씨가 쳤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뭐 나는 왜 이런 걸 시키냐 그러고 막 일주일 갖고 되질 않아요. 불만하고 뭐 애말이 없다 그러고 아침에 막 밤새고 아 10시에 와서 연습하고 뭐 기타를 갖다 놔 별 유난을 다 떨 텐데 그냥 잡자마자 쳐. 아이 내 그렇게 유난 떨고 칠 수나 있으면 유난 떨겠어. 못 친다니까요 이거는. 유난을 떨어서 될 게 아니야. 될 게 아니야 이게. 그럼요. 뭐 이게 일주일이 뭐야. 1년을 줘도 못 치겠구만 이거는. 아 이거 튜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정튜닝은 아니죠? 요거 하프다운이요. 하프다운? 아, 그럼 정튜닝인데? 하프다운. 어, 그렇죠. 그럼 정튜닝이나 그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튜닝은 할 수 있죠. 있잖아. 누구나 할 수 있죠. 튜닝은 다 하지. 튜닝 하시는 거 혹시 못 봤죠? 네네. 튜닝을 하면 이렇게 그 이게 미터기가 와갖고 거기 빨강이나 파란불이 딱 들어와야 끝나잖아요. 네네. 오는데 꺼. 진짜요? 네. 튜닝도 대충 해.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아 됐어 이 정도만. 딱. 올라가는데 다음 줄에 다음 주 올라가면 꺼. 그 자기 이제 그 어떤 짬에서 나오는 튜닝 바이브가 네. 있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미친 놈이에요.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네. 그 자, 튜닝을 왜 키냐 그렇게 하고. 어 됐다 그러네. 아, 아주 프로그레시브하네요 튜닝도. 네, 진짜. 자 좋습니다. 지금 차페 코코 잘 들어봤고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다크 초콜릿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네 맞아요. 네. 카카오가 확 센 느낌. 네. 센 막 90%짜리. 좀 더 진한 기타에서 찐기 드리겠습니다. 찐기. 네. 어. 찐기랑 혼동하지 마시고요. 어. 네. 좀 더 진한 기타. 네. 좀 찐기. 좀 찐기. 좀 찐기. 뭔가 세 글자로 맞춰야 할 것 같은 강박. 좀 찐기가 나을 것 같아요. 좀 찐기. 좀 찐기. 좀 더 진한 기타. 저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일광소독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매워졌어. 그래서 직사광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확 매워. 약간 아찔한 느낌 있잖아요. 아찔하죠. 침 도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직사광선 돕는. 직사광선 조심하셔야 돼요. 가격은 지난 네. 시간에 비해서 12만 원 올라갔습니다. 12만 원이요? 네, 저건데?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77점이고요. 오오. 마토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 78.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5. 평균 점수는 76.67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약간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올라갔네요. 의외로 점수는 더 높아졌어요. 이게 네. 편차가 줄어가지고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는 74에서 79까지였고 이번 시간에 75에서 78까지인데 총점이 1점이 더 높아요. 그래갖고 76.33에서 76.67로 의외로 올라갔습니다. 오호,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취향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네. 게 선생님은 진한 게 좋은 네, 거고 진한 게 마토 씨는 내추럴한 게 좋은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는 독주 스타일. 네. 여기는 이제 약간 좀 순한 거. 맥주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20도짜리. 네. 선생님 지금 증류주를 드신 네. 거야. 한 40도짜리 안동소주 하신 거야. 지금. 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 또 사운드에 대한 취향, 독한 것에 대한 취향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 똑같은 거 7연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 7연. 그러면서 이제 299만 원이니까 가격이 7연값 9만 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9만 원에 7연 붙은 거는 가성비에 영향을 안 줄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점수가 변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7연인데 트레몰로까지 다 달렸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 똑같은 거로구나. 어쨌든 299만 원이라는 거는 300 언더란 얘기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심리적인 네. 또 어떤 마지노선에도 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7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터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